어느새 12월입니다. 2022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덜컥 겁이 나는데요. 여러분은 올해 초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얼마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에게 2022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해남으로 귀촌을 했다는 것이겠죠. 해남은 코로나로 지친 저와 가족들에게 쉴 수 있는 너른 품을 열어준 곳입니다. 아이들과 눈길을 걸어 학교에 갈 때, 또 혼자서 다른 마을까지 크게 돌아 산책을 하며 만나는 해남의 풍경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이 경이로운 풍경을 혼자만 보기 아까워서 책에서 만난 좋은 문장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독다독이라는 의태어에서 괜찮아, 괜찮아 라는 뭉근하고 다정한 위로를 듣는다는 작가. 작가를 살게 만드는 7년간의 다독임을 엮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 있는 여유 중 한 단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유를 만드는 일, 스스로의 마음에 틈을 내는 일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다. 쉬는 것이 죄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유를 능동적으로 찾는 일은 언뜻 뒷걸음질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유를 낼 때에야,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한 발 물러섰을 때에야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는 일도,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도 가능해진다. 여유가 나면 사람들은 보통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는 등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이는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유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유를 내면 그 자리에 의지와 절박함이 들어선다. 여유를 낸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을 나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